자유한국당은 어제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발의안에 조차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 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트집입니다. 역시 중국 눈치만 보는 민주당답습니다. 이번 결의안 제출과 함께 우리 당은 민주당한테 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이 먼저이므로 특위 명칭에 중국이나 우한을 넣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특위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십시오. 우리 당은 실제 활동으로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특위 활동으로 정부 방역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서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특위를 구성해 국민 건강을 위해 활동할